더위에 지친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. 축사 한편에 힘빠진 닭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.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남 영암의 한 양계 농가입니다.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뒤 일주일째 이어진 폭염으로 축사 내부는 찜통 더위입니다. 축사 내부 습도는 90%가량으로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. 대형 환풍기를 돌려가며 공기를 순환시켜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지난주부터 이곳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은 모두 1,000마리로 농장 주인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. 닭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에요. 호흡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균이나 장염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합니다. 병보다는 이제 폐사, 많이 죽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. 이처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사된 가축은 모두 9만 6천여 마리,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만 6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만여 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한 규모입니다. 행정당국은 가축 피해 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열차단제를 보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. 축사 지붕에 열차단제를 도포해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3억 원을 지원했고 가축 사료율 개선제 32억 원과 저소 사육 농가에서 대형 환풍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8억 원을 지원해서 폭염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축 수를 줄이고 물과 사료 공급 횟수를 늘리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특히 닭,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여름철에는 평상시보다 사육 마릿수를 조금 줄여서 사육해서 미식 사육으로 인한 축사 폐사를 가축 폐사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한편 다음 주부터는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처하기 위한 농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송하영입니다.